반갑습니다, 여러분. QM 볼터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인터뷰가 들어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밖에 좀 나왔어요. 제가 사실 인터뷰 매너가 되게 좋은 편이긴 한데 반면에 인터뷰할 때는 좀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자주 하는 바람에 저랑 인터뷰하는 걸 되게 꺼리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용감하게도 인터픽셀이 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업 이름은 인터픽셀은 아니고 3윈즈인데 브랜드 이름이 인터픽셀인 거예요. 사실 뭐 게이밍 모니터 하면은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이름일 거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상대방을 되게 난처하게 만들 거거든요. 어떻게 난처하게 만들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가보시죠. 아주 박사를 내겠습니다. 아, 여기가 인터픽셀. 네, 기업의 입구를 제가 지나고 있는데 사실 전경이 되게 깔끔하고요. 으리으리하네요. 무슨 벽화 같은 것도 벽에 걸려있고, 그리고 안쪽에 일단 지금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담당자분을 매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회의실이 있는데 들어가 보도록.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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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갑작스러운 방문에 약간 당황을 하셨을 텐데 저희 K서전 회원분들한테 네.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픽셀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석영재 대리라고 합니다. 아, 석영재 대리님. 네네. 일단 저희 그 제가 인터뷰를 왔기 때문에 네네. 이벤트로 모니터를 주셔야 되는데 네? 경품 있지 않나요? 경품이요? 네, 경품. 나 들은 게 없는데. 아, 들은 게 없어요? 저 인터뷰한다고 하셔. 물론 제가 말한 적은 없죠. 말한 적은 없는데 네. 그래서 더 약간 깜짝 이벤트 같은 느낌이어서 어떻게 몇 대 정도 주시겠어요? 사실 얘기된 게 없어.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아, 말씀을 드려야 된다? 네, 그렇죠. 아, 그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상품으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이거 카메라를 잠깐 끄고. 자,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픽셀 하면 네. 게이밍 모니터, 특히나 네. 그 보급형 시장에서 네네. 상당히 진짜 정말 큰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네네. 그것 때문에 여쭙는 질문이에요. 네네. 대리님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제 연봉이요? 네. 연봉은 조금 인터픽셀 사실 네. 브랜드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네. 뭔가 세련되다, 젊다 이런 느낌을 되게 크게 받았거든요. 네네. 이 회사의 어떤 브랜드의 이름이 네. 유래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 인터픽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부터 네네. 국내 브랜드들의 OEM 쪽으로 해서 네네. 저희가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담당을 했었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9월쯤부터 저희가 인터픽셀이라는 브랜드를 직접 런칭을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게이밍 모니터 전문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름의 유래를 여쭤봤는데 네. 이름 저희 이름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일단 인터픽셀 자체가 합성 단어인데요. 네네, 합성어. 네, 인터레스팅이라는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런 네네. 단어와 네네. 픽셀이라는 단어를 합성을 해서 네네. 제가 이제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좀 흥미로움을 추구한다 라는 목적으로 만든 브랜드명입니다.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흥미로움을 추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뭔가 네네. 지루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세련되고 젊다였거든요. 네네. 그 회사 자체도 젊으신 편인가요? 네, 우선은 저희 회사도 되게 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도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네네. 저희 제품 자체가 되게 좀 세련되게 디자인이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금형 자체도 메탈릭 금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보면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십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 3땡, L땡 네. 이런 기업들이 네. 제가 사실 인터뷰에 좀 매너를 갖추다 보니까 네네. 어느 기업이라고 제가 콕 찍어서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네. 어쨌든 3땡, L땡 이런 기업들이 네. 그 보급형 모니터도 요새 되게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인터픽셀 입장에서는 3땡, L땡 네. 이런 기업들 되게 막 눈에 가시 같고 정말 어수없으면 좋겠고 막 그런 입장이실 텐데 집에 혹시 네네. 삼성이나 LG 가전제품 쓰시나요? 근데 네네네. 방금 브랜드명 말씀 안 하신다고. 제가요? 네. 제가 그랰어요?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삼성 뭐 쓰십니까? 예, 쓰고 있죠, 당연히. 뭐만 쓰세요? 저희 뭐 에어컨부터 해서 TV나 뭐 전자레인지까지 다. 그럼 모니터는 어디 거 쓰세요? 모니터는 당연히 저희 거 쓰죠. 인터픽셀? 인터픽셀? 네. 너무 뻔한 질문이었죠. 대리님이 보시기에 네네. 인터픽셀의 어떤 장점, 큰 네. 강점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먼저 첫 번째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네네. 저희 독자적인 네네. 금형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 네네. 저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자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세련되게 잘 나와 있어서 네네. 디자인적인 부분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품질 같은 경우에도 네네. 저희가 지금 OEM을 담당하고 있는 공장이 네네. 저희 인터픽셀 뿐만 아니라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AOC 같은 그런 좀 메이저 브랜드 제품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이에요. 같은 공장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네네네. QC나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좀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네. 서비스적인 부분도 좀 저희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무엇보다 일단은 고객분들이 네네. 문의를 하셨을 때 네. 늦어도 10분 이상은 기다리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칙을 삼고 항상 고객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1분을 기다리면 네네. 무슨 할인 쿠폰 같은 게 나가나요? 대책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10분이 넘어갔을 때. 아, 일단은 없는데 네네. 만약에 조금 뭐 저희 ASF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네네. 부분이 있으시면은 네네. 뭐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는 장점 들었으니까 네네. 사실 단점을 묻는 인터뷰를 아마 처음 겪으실 텐데 아, 잘 안 하긴 하죠. 네. 담당자분이 보시기에 네네. 우리 회사의 단점, 인터픽셀의 단점 네네.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인터픽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단점이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 제가 아까 장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한데 네네네. 저희가 좀 여타 좀 메이저 브랜드들이랑 같은 네네. OEM 공장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여타 중소 브랜드에 비해서는 네네네. 좀 단가가 있다. 그러면 인터픽셀의 단점은 비싸서 못 산다. 네? 너무 비싸다. 인터픽셀 비싸서 못 살 수준이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네. 근데 저희 정도만 그래도 괜찮아. 고가 정책이다. 저희 정도면 괜찮은 거.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네. 인터뷰가 진행이 돼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인터픽셀이 갖고 있는 어떤 로드맵 네네. 또는 뭐 특급 소스 네네. 뭐 앞으로 나올 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네네. 뭐 그런 거 있나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게이밍 모니터 전문 브랜드이다 보니까 네. 조금 고주사율 제품에 대한 좀 니즈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아...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래픽카드 3000번대 시리즈 그쵸 RTX 30 네, 시리즈 30 시리즈가 출시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30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게이밍 모니터에 대한 니즈도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장의 현황에 발맞춰서 240Hz 이상의 고주사율 그리고 고해상도의 하이퍼포먼스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240Hz의 그 주사율 가진 제품의 해상도가 QHD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네네. FHD 해상도 제품이고요. FHD? 네, 추후에는 이제 QHD 제품도 같이 출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40Hz 제품 나오면 네네. 저희 K사전에 이벤트 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K사전이랑 이제 같이 기획해서 네. 이벤트 당연히 진행을 해야죠. 자,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녹화된 상황이고요. 지금 대리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일단 내부적으로 저도 말씀을 네네. 좀 알겠습니다. 뭐 회의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이 퍼포먼스 네. 인터픽셀의 240Hz짜리 모니터를 한 10대를 네, 네? 확보한 것으로 자, 이제 마지막 네.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네.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렇죠. 인터픽셀 측은 이 코로나 네네.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네. 이게 중국 출장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되다 보니까 아. 신제품 개발이 좀 많이 지연이 됐어요. 아. 중국 게다가 또 올해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LCD 사업을 중단할 거다라고 네,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삼성 PVA 편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출시하고자 했던 원래 개발 중이었던 이제 신제품들이 네. 뭐 대부분 드랍되거나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인터픽셀 하면은 네네. 삼성 패널이 들어가고 만듦새도 좋은데 그렇죠. 가격이 더 저렴하다. 네네. 이게 인기 약간 비결이었는데 네네. 삼성이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네네. 패널을 지금 현재는 이제 확보를 한 상태고요. 아, 대체 패널을? 네네. 어느 정도 좀 많이 윤곽이 나와 있고 네네. 출시가 계획되어 있는 제품이 네네. FHD 240Hz 제품에 뭐 고주사율 게임 모니터가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QHD 네네. 모델의 IPS 패널에 네네. 이제 165Hz 평면 제품으로 12월쯤에 출시를 하려고 현재 계속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에 네네. 27인치 QHD 평면 IPS 165Hz. 네네, 그렇죠. 야, 이거 상당히 핫한 시장이거든요. 어쨌든 삼성 때문에 약간 불편함을 겪으신 거잖아요. 어려움을. 조금 힘든 거는 그쵸? 있었죠. 네네, 그렇죠. 마침 저희 스폰서에 삼성도 있거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들고 있으니까 네네. 시원하게 삼성 분들한테 삼성한테 네 욕 한마디 해주세요. 삼성 너희 자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미래가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브랜드들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이 코너 제목이 너무 친절한 네 친절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네. 다음번에 다음 기업 친절한 인터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